예. 오. 예, 예전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계신 분들 앞쪽에서 자리해 주십시오. 오늘 날씨도 많이 큽니다. 아, 이런 게 얼음 자리네. 카메라 두 대 사이에. 술 마셨습니까? 지금부터 김웅종 우리 쪽 활용인데요. 국민과 당협위원장하고 국민시장 출마 비자금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경북도당 대변인 박종훈입니다. 먼저 이번 6.13 지방선거에 국민시장으로 출마하는 김웅종 바른정당 국민과 당협위원장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립니다. 윤종 후보자는 1965년 경북 성주군에 대고 출생을 했습니다. 학력으로는 대구공학교 졸업, 고려대 법학과 졸업. 앞에 머리 가린다니까요. 머리. 예. 제40회 성북시험에 합격. 그리고 경력으로는 대구지검 검사, 김천지청 검사, 그리고 2004년도에 변호사 합격을 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윤흥 대표 변호사, 구미지역 로타리 연합회 의장, 한국 스카우트 협회 구미지부 회장, 구미 미래 포럼 고문, 김천 구미 법사랑위원회 부회장, 김천 구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임이사, 김천지청 형사조정위원, 그리고 역임으로는 구미경찰서 집회시위 강원위원회의 위원장, 구미시청 인사위원회의 위원, 계약시위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상으로는 검찰총장상 2013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에 법무부 장관상, 그리고 2014년도에 경북경찰청장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윤종 위원장의 구미시장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위원장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꾸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청 출입 지역 기자 언론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마의 준비해온 출마의 변을 밝히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역사를 뒤로하고 날로 추락해 가기만 하는 구미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기에 감히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구미는 내륙 최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산업도시로서 조국 근대화를 앞장서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수출 300억 불을 돌파했고 국내 전체 무역흑자의 84%를 담당하였으며 주민소득 전국 1위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미 경제를 견인하여 온 대기업은 베트남 파주 등지로 이전하였고 수출은 수년째 뒤끝을 치고 있으며 고급 인재들은 구미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실망하고 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여해 주신 연세 자영업자들은 영업할수록 적자를 본다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낙담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며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구미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동안 구미의 유정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재 구미가 이처럼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구미를 이끌어온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리더십에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화려한 이상에 안주하여 다가올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지 못했고 구미의 위기를 숨긴 채 시민들에게 달콤한 거짓말로 안심시켰고 현장에서 위기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중앙정치권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영감을 추구하였습니다. 구미가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하고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고 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감히 지방정부의 정권교체를 선언합니다. 구미열 일기 초래에 책임있는 정치 세력은 과감히 퇴출되어야 하며 구미 위기를 자초한 이중자들은 마땅히 교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특정 정당 출신 후보에게 묻지마 투표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12년간 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4년간 쌓인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구지검 검사 김천지청 검사를 역임하고 15년간 구미에서 법무법인유능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한 번도 승소한 전례가 없던 네이트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최초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저는 철저한 준비와 사명감으로 약 3,5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변하여 대기업인 SK커뮤니케이션과 국내 최대로 뿐인 김앤장을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사건에서 승소한 집념과 의지, 다양한 봉사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구미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한 몸을 바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로서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국가산업 5단지에 대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지구 지정을 중앙정부에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우수한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1, 2, 3단지에 대하여 주차장 확대, 인프라 현대화, 근로자를 위한 문화공간 설치 등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구미를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구미 시내를 관통하는 KTX 구미선을 신설해서 교통 접근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구미 지역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KTX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구미역 정차 방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구미를 영원히 교통오지로 만드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새로이 KTX 구미선을 신설해서
산업단지 방면에 KTX 구미역을 신설하겠습니다. 향후에 신대구공항까지 노선을 연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미는 KTX역 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교통허브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상옥역을 구미의 관문 역할을 하는 복합교통환승센터로 개발하겠습니다. 상옥역은 지리적 위치로 볼 때 구미의 중심에 해당하며 시내 어느 지역에서든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상옥역은 경전철, 국철이 전차하는 것과 동시에 종합버스터미널, 또 대형 백화점, 대형 아울렛 매장이 연결된 복합교통센터로 개발되고 이와 더불어 인근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 새마을 테마공원과 결합된 대표적인 관광 중심지로 개발되면서 구미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는 위 중점까지 세 가지 위에도 다음과 같은 실천 정책을 가지고 구미의 새로운 변화, 번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1. 구미역 일대를 원평동 원도시 재생사업과 금호산 국립공원 지정과 연계해서 중심 상업 관광 특구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원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구미역 앞 원평동 일대를 원도시 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해서 대규모 국비 예산을 투입해서 주상복합아파트, 대규모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여서 대표적인 중심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역의 대표적인 도심 속 자연공모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아서 관광특구로 개발하고 도심 속 국립공원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호산 축제를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하는 등 구미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2. 체험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농가수입증대를 위한 민박형 체험관광단지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1세기 관광의 키워드는 생태관광, 문화관광, 체험관광입니다. 구미 곳곳에 생태공원을 설치하고 자전거길, 공예촌, 민속마을, 체험농장, 특화작물단지, 민박시설단지 등을 조성하고 이들이 어우러진 민박형 체험관광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지원센터는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셋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젊은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 놀이터 운영, 장난감 대여 도서 확보, 어린이집 연계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서 구미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을 위한 소규모 도서관 대체 기능을 할 것입니다. 넷째, 시지계의 노인복지센터를 읍면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농촌지역에 제2의 노인복지센터를 건설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규모의 영화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영화 테마마을에서 한류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고 촬영 세트장을 관광상품으로 홍보하여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입니다. 영화 테마마을이 구미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미 문화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섯째, 도심지에 트램을 설치하여 새로운 교통수단과 문화를 구미에 도입했습니다. 트램은 노면전차로서 도로 위에 부설한 내일기를 달리는 전차입니다. 트램은 지하철이나 경전철에 비하여 공사비가 저렴하며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운송수단입니다. 도심지에 트램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낙동강변을 종합휴양 놀이공원으로 개발하여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구미의 천혜의 자연조건인 낙동강변에 낙동강 종합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낙동강변의 대규모 놀이공원, 테마공원을 유치하고 카페 거리를 조성하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로 만들고 낙동강 수역은 짚라인, 카약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강변문화제 등 다양한 축제를 상시 개최하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여덟번째,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주민 참여를 확산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의 행정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시민들이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주민 참여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행정의 주민 참여를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위직 공무원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등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구미를 인구 70만 명 명품 도시로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구미 5단지의 성공적인 부장을 통하여 유입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는 등 구미의 상주 인구 55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KTX 구미선 신설, 원도심 재생 사업, 낙동강변 종합개발 등을 통하여 인근 지역의 운동인구 15만 명을 흡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구미는 경제인구 70만 명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구미의 경제 영토는 인접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100만 명의 거대 도시로 확장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미는 내륙 최대 산업단지에 다양한 ICT 기업들로 구성된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간 길재로 대표되는 유교 문화와 불교 초전지 도리사로 대표되는 불교 문화 등 역사 문화적인 전통을 갖추고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으로 조국 근대화의 1등 공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에 닥친 위기는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험대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70만 인구 명품 거대도시 구미를 달성해서 다시 한번 구미의 전성기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입이 진짜 바짝 마른 것 같아요. 물 한잔 드시고요. 이어서 윤웅정 위원장과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요번에 대응주들 주시겠습니까? 출마 이래를 짚어드리면 먼저 홍주 소개를 좀 주시겠습니다. 기간을 윤웅정 변호사님 본격적으로 모임 자리가 16일이에요. 예. 근데 시간 충분하신 물론 뭐 요즘 분위기가 문자나 이메일로 오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죠. 시험지는 맞대는데 그래서 최소한 그분 중에 시간은 뭐 예의상 전화통은 그래도 최소한 2, 3일 정도 안 됐어요. 기다리는 거 같다고 그렇게 해서 뭐
청년, 법무에 생각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제 마음은 아무리도 아프고 이겨도 와 이런 걸 조금 열려 나니까 그게 제가 생각을 네, 최 기자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제가 출마선언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자님들한테 뭐 일일이 다 전화로 알려드리고 설명드린 게 마땅한 일인데 좀 미숙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서운한 마음이 계시다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사과를 드리고 또 앞으로 뭐 다시 이런 자리가 있다면 그때는 제대로 절차 과정을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처음 받는 기자회견이니까 또 이렇게 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박영입니다. 질문할까요? 네. 당선될 경우에 지금 국민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오. 지금 군이 씨가 청년도 순위 아시냐고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청년도 순위 공무를 어떻게 차단한 분이 불맞게 향상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5공단 분양이 중단되는 거 아시는 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추석 때 지금 후보님께서는 법률 전문가잖아요. 변호사니까. 그런데 선거용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다가 철거된 일이 있죠. 서민들은 게시대에 허가비 한 5천원 나오면 게시를 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현수막을 불법으로 도로면에 달수에 올다가 철거된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코미 경제 위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코미 경제가 현재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고 위기라는 것은 모두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기업이 모두 떠나가고 있고 또 경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코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뭐 대기업을 유치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현재 구미 상황에서는 중앙에 있는 대기업들이 내려오는 것이 사실은 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민의 대기업들하고 물론 더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국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죠. 저는 추가로 국민을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은 벤처기업이라든지 소규모의 강소기업,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이 향후에 국민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분야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꿈에 있는 그 연구소와 또 대학교 또 상공인들 이렇게 다 결합을 해서 연구 개발 분야를 혁신하면서 벤처기업 위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도록 거기에 전환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또 공약직을 통해서나 제가 후보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홍의시 청렴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6년째 국가기한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홍의 시민들도 대부분 걱정을 하면서 실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됐다면은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고쳐가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꼴찌라는 것은 저는 그 원인은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솔선수범해서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인사청탁 받지 않고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깨끗하게 설신하면은 공무원 부정부패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 인사비리를 포함한 모든 부정부패 비리 차단하도록 책임지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도적인 개선책도 여러 가지 둘 수 있겠습니다라는 뭐 인사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또 공직의 고위직의 외부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네. 보건당 분양가는 지금 평당 8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단지가 도래 첨단 소재 뭐 빼고는 아직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분양이 분양 실적이 지출 분양 이유가 사실 높은 분양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가 통상 60만원대 정도에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구미 산업단지가 85만원 분양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높은 분양가이고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문제도 해결하고 또 교통적 건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KTX 커미션을 신설해서 산업단지 그 부근에 KTX 역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서 개선해서 기업 외부의 고급 인재들 또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협동도 같이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이죠. 홍일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이 대구 지수원 이전에 개시제에 걸려가지고 분담됐어요. 그걸 모르시네. 분양가 86만원 높고 낮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건데 최근에 지금 시에 알아보시면 분담됐다니까요. 분양이 분담됐어요. 예,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단지 투자유치 업종이 16개로 늘어났다가 그리고 이제 홍 의원이 이의제기하는 바람에 다시 업종 수가 8개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기업들이 보건단에 이제 입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이걸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홍일학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의제를 부리고 취소 문제와 결합시켜서 딴지를 걸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그 시장님은 거기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좀 선출직 그 공무원들이 먼저 통일된 그런 의견을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은 다르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 구미시 전체에 관련된 그런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정파, 당파를 구분해서 다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그래도 되겠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그 현수막 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제가 이제 그 고향 방문하신 분들에게 이제 인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현수막을 시내에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선관위에 사전에 질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사실은 받고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고개 방법 이런 거예요. 지정 게시판이 아닌 곳에 다른 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어서 아, 그 제가 소홀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바로 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모든 관련 법을 사전에 또 숙지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선거법에 이제 또 저촉되느냐 그 부분만 신경 쓰다가 이 부분 미처 또 저희들 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고는 바로 철거를 했고 그 뒤로는 며칠도 제가 그런 현수막을 구단으로 설치하던 이런 행위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화해법 이런 걸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인데 조금도 좀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뭐 저뿐만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 이제 다른 출마 후보들도 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건 후보들도 있고 타 지역 보면은 타 지역에는 타 도시 가면은 뭐 현수막 더 많이 걸고 이게 또 일종의 관행으로 되다 보니까 미처 저도 이제 그 부분 챙기지 못했는데 뭐 앞으로는 제가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병구와 이티콘스 변경식 대표입니다. 지금 한 가지 남았습니다. 바른정당 후보가 국민 신앙이 되신다면 바른정당보다 좋은 점, 유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바른정당은 개혁보수를 기치로 그리고 따뜻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주장하며 1년 전에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창단 이념이 경제적으로는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좀 더 진보적인 색채에 가깝고 또 안보와 관련해서는 사도 문제라든지 어느 정당보다도 부채가 대북 안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볼 때 국민 시민들의 그런 정서와 잘 맞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정당에서 지역 정서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점점 진정성이 통한다면 여론의 지지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으로 진화하겠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변화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그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된다는 것은 개인이 단독 그 개인적인 역량이나 플레이로 인해서 끌고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치 세력, 지지 기반 이게 이제 뒷받침이 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을 예를 들자면 사실은 계속 시장을 배출했고 후임 시장이 된다면은 같은 지금까지 흐르는 대로 아마 시정이나 여러 가지 뭐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른 정당이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인물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세력 자체가 완전히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근본적인 개혁, 변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많은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뉴스 일부지 커뮤니티 기자입니다. 네, 먼저 구미시장 출마 기자님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보험당 분양단가 인하를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 아는데 그럼 저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분양단가를 인하할 것인지 그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구미라는 도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남유주 구미 시장이 12년 동안에 구미 시력 보수에 그 예수구미 붙여가지고 예수구미 그 사이트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안 그래도 예수구미 그 도시 브랜드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단 분양가 인하가 이제 국민이 이제 최대 뭐 현안으로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86만 원 그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의 욕심이 의견이고 이걸 인하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님들과 시장도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결정하는 기관이 수자원공사이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분양가를 낮춰야 될 것이고 이게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정치권, 지역 정치권이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협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뭐 그런 해결책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론과 또 단합된 뜻을 모아서 충분히 분양가 인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수자원공사의 각별이 저상가라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인하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양가 인하 대책이 뭐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성원가 공개를 요청해서 그 수자공사 답변이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평당 86만 원이 조성원가인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밟고 나가면서 지금은 저도, 그런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출마의 변을 밝히고 제 소신을 밝힌 자리라서 분양가 인하 방안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실 내용은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검토해서 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그런 뭐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과 거기에 대한 또 제가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 문제. 나 왜 마무리하고 제가 했는데. 예, 그, 예수구미 브랜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말은 제가 나중에 정책적 공약 찍어서 이제 밝힐 내용이 될 텐데,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설명 드리든지, 개인적으로 제가 좀 바쁘시면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법원을 좀 더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 저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대영 기자입니다. 그 아까 전에 요 저 출마 선언문 내용 중에 3대 중점 과제 그리고 9대 뭐 공약 과제들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신설하고 뭐 생각대로 진행만 된다면은 전국의 국민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이전에 일단 그 윤중정 그 출마자님께서 전 변호사로서 뭐 네이트에 온 개인 그 정부유출 사건 그거를 좀 역량 있게 해결했다는 것은 이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가로서 이제까지 이제 구미시에 보면은 소외 법률 계층들 그 시민들 중에도 돈이 없어서 뭐 변론도 뭐하고 혼자서 배수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민들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주민 참여 조례 그걸 통해서 시민들도 이제 고위직에 앉히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후원 조직들이 당선되고 나면은 그 수의계약 같은 거를 좀 이제 뭐 법적인 어떤 경한 그 잣대를 이용해서 많이 받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법률 소리겠죠.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15년간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지금 그 서민들 그리고 법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법률지원공단이라든지 공익근무관제도 또 마을변호사제도 뭐 이런 기존의 또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더 이제 실효성 있게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꿈이 이제 그 농촌 지역에는 하여튼 뭐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런 우변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좀 법률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뭐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구미에 구미시에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많이 이제 선임을 해서 구미시 고문 변호사를 뭐 여러 명 선임해서 뭐 순환금을 순환 상담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향후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위직에 인간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묻으셨는데 네. 지금 뭐 행정서비스의 또 출세가 뭐 관료들 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외국 민간인들 참여시키는 그런 출세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민간인들이 또 참여하고 있고 이와 같이 민간인들의 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반영되는 것이 출세이고 또 바람직하기 때문에 고위직 임용 중에서 민간에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통상직이라든지 이런 아주 이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 직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민간을 좀 민간인들에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 문제점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계약심의위원회 이후로 몇 년간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강국공사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고 또 많은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체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통제가 잘 사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은
문제되고 있는 중앙공원 부분도 사실은 수의계약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외부의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의계약에서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놔두면은 이제 진짜 비리의 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의계약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민간인들의 그 통제, 참여를 보장해서 절대 세수가 빠져나지 않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구미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투명하게도. 그 확보된 예산으로 기업이라든지 벤처 투자 이런 쪽으로 구미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의 이수호 기자입니다. 국민시장 출마